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내 계좌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힘이 나지 않잖아요. 한숨만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때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 놓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함께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스피드 종목 10 함께해 주실 두 분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장이 쉽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시청자분들께 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두 분의 종목 10가지를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보면요. 첫 번째 고려아연, 다음 이노션, 롯데정밀화학, 농심, 시젠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삼성전기, 토비스, 덕산테코피아, 제이콘텐트리,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오늘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좋은 종목, 실적도 나오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는 그런 종목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 눈에 띄시는 게 있으면 바로 궁금한 점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도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고려아연. 고려아연. 네,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뭐 유가도 그렇지만은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는 지금 현재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그 수혜를 받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고려아연 말 그대로 기업명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아연은 뭐 재련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작년에 4분기 때가 이 아연 가격에 대한 반등 부분이 굉장히 좀 컸죠. 이 아연의 어떤 출하량과 여러 가지 가격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작년이 이 작년 4분기 재작년 대비해서도 20% 이상의 아연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같은 이 판매 단가 같은 경우는 30%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연 가격이 이 상승하면서 이 아연을 재련하고 판매하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마진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구조로 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LME 기준 LME 시장 쪽으로 봤을 때도 아연 가격이 톤당 $3,500까지도 전망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소 봤을 때도 $3,200 정도가 최저치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연 가격 상승에 의한 고려아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반기 때 가져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아연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요가 늘어난 것보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웅 차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이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본업인 이 MLCC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MLCC 생산의 1위 업체인 이 무라타가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와 같이 이렇게 전장 수요가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 상황에서 이 MLCC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적으로 신형 휴대폰에 대한 출시 그리고 탑재량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MLCC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삼성전기의 경우가 이 전장용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장용 MLCC의 경우가 이 안전과 워낙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제품 신뢰성이 굉장히 높게 요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객사의 요구가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가 뭐 고성능이라든지 고용량 그리고 초소형 제품 중심으로 현재 라인업을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특히나 고부가 이 수요 확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는 하반기에 이 중국 천진 신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LCC 대한 공장의 높은 가동률로 인해서 추가적인 전장용 매출도 이제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삼성전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첫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러니까 유튜브에서 바로 정정숙님께서 삼성전기를 19만 6,500원에 이미 매수를 하시고 가지고 계시대요.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라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기의 경우는 워낙에 업황 회복이라든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정정숙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노션이요. 네, 말씀드릴 텐데 이노션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네네.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광고 대행을 도맡아서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현대차의 뭐 기아차의 HMG 그룹의 이 마케팅비가 굉장히 좀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노션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이 광고 매출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작년에 이제 특히 제네시스죠. 이 브랜드 마케팅을 좀 강화하고 이 전기차 마케팅도 강화를 하면서 이노션에 대한 광고에 대한 수주 부분이 크게 좀 증가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4분기 시작 같은 경우는 400억 내외로 지금 예상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ATL, BTL, ATL 같은 경우에는 TV나 이쪽에서의 TV나 인터넷에서의 그런 광고라고 볼 수 있겠고 이 BTL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그 전시회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비매체 광고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ATL 쪽에서의 물량 확대는 계속 지금 이 좋아지고 있는 구조가 작년 하반기부터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 BTL 쪽에서의 물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구조로 됐지만은 지금 현재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글로벌적인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BTL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계열의 광고를 도맡아하고 있는 이노션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 현대차나 내일 기아 실적도 계속 나오는데 뭐 이런 것과도 뭐 살짝 연관이 될 수 있겠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 토비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지노 게이밍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기기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산업용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주 고객사가 바로 LG전자입니다. 이 LG전자의 경우가 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조립 라인을 이제 전장용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전장 사업에 워낙에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에게는 입지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토비스를 통해서 생산이 된 전장 디스플레이 모듈이 바로 LG전자를 통해서 OEM이라든지 메이저 전장 업체들로 공급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의료기기 쪽에도 이제 사업 확대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2020년에는 이제 체온계 전문 업체 이지텐과 제휴를 맺었고요. 우리가 아마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것 같습니다. 이 안면 인식형 이 비대면 체온계인 이 열화상 카메라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인 나노TS가 2020년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이 비접촉 에어터치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워낙에 이제 투자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사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오히려 더욱더 두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토비스까지 두 번째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을 개장이 됐기 때문에 출발 상황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오늘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4%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의 낙폭이 큽니다. 1.64% 하락세로 400포인트 넘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다라는 것은 참고를 해주세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지금 1.9%, 거의 2% 가까이 하락세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는 1.8%대, 코스닥은 아까 또 2% 넘게 하락을 하다가 또 1.3%대로 1% 초반대로 낙폭을 또 줄이면서 900선 위로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뭐 마지막 끝날 때까지 변동성은 계속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상황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롯데정밀화 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일반 화학 제품도 판매하지만 뭐 ECH나 이런 좀 첨단에 대한 이 정밀 화학 제품도 많이 좀 판매를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최근에 뭐 에너지나 어떤 곡물 가격이 좀 강세가 되면서 어떤 판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롯데정밀화학의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재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300% 가까운 올라가는 이 900억 이상의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주가에는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떤 특별한 그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수급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좀 제약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이런 실적에 대한 그 펀드멘탈은 좋아지고 있고 주가는 떨어진다.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괴리율에 의한 주가 저평가 구간을 계속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천천히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올해 상반기 때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도 69,000원대 이 정도 가격이면 PER로 봤을 때도 이 5배 이하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덕상 테코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의 EQD OLED 핵심 소재와 그리고 원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객사 내에서 확실한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OLED와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이 좀 더해서 앞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사업의 실적에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 사업의 경우가 기존 소재 증설에 더해서 또 신규 소재 진입 효과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매출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이 전해액 첨가제 사업의 경우가 국내 배터리 업체 신규 고객 확보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가파른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 공장을 짓는다라고 밝히고 또 500억 원가량 투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산 시설의 구축에 나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배터리 소재 사업 본격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지만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지켜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덕산 테코피아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뭐 사실 주가 많이 내려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시장이 참 야속해서 이게 참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 농심을 주셨습니다. 강기환님이 유튜브에서 요즘 농심 좋던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뭐 거의 얘기하시는 분,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과반수 이상이 뭐 실적에 네, 집중하자라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탑라인 했을 때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 많이 꼽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이제 농심 같은 경우가 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안에서 좀 관심을 제일 둬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국내 그리고 해외 쪽 양쪽 투트랙으로 봤을 때도 그 주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뭐 실적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이 어떤 판가라고 좀볼수 있겠죠. 작년 상반기 때는 소극적이었던 여러 가지 뭐 라면이나 판가에 대한 인상 부분을 좀 자유롭게 위우상향 쪽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농심이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올해도 이런 부분을 이어간다면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라면이라는 부분 이 상품 자체는 안정적인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는 지금 없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시간 국내뿐만 남았습니다. 아니라 미국 법인, 여기에 뭐 미국 법인 한다면 캐나다 법인도 포함되겠죠. 이 중국 법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보다도 성장폭은 두 자릿수로 좋기 때문에 농심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농심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성욱 차장님의 종목 봤고요.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 제이 콘텐트리를 주셨는데, 제이 콘텐트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센조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이 콘텐트리 지난주에 익절을 했는데 다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올해의 경우가 이 OTT에서 방영이 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이제 콘텐츠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사실 물론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뒤에도 뭐 종의 집이 라든지 카지노와 같이 기대 콘텐츠들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 우려가 완화가 되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제이 콘텐트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해당 콘텐츠들이 이 모두 자회사에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흥행 요인을 만들어가고 있고 글로벌 제작사로서 입지를 좀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는 지옥이라든지 DP라든지 이렇게 좀 인기가 있었던 콘텐츠들이 작년에 인수를 했었던 자회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바로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넷플릭스 쪽으로 이제 오리지널 제작이라든지 흥행 성과에 대해서 기대감 또한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시즌제에 대한 작품 또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제작 콘텐츠에 대해서 워낙에 가치가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이 콘텐츠리 일단은 뭐 시장이 워낙 불안한 상황이니까 이제 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콘텐츠가 공개가 되는데 이게 또설 연휴와 맞물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작년에 우리가 또 오징어 게임을 한번 추억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제 대응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시젠. 시젠. 네, 말씀드리고요. 뭐 시젠 같은 경우 오늘 좀 빠지는데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오늘 남았는데도, 또 최대치로 네, 나왔죠. 역시 뭐 시장에 대한 그 시장에 어떤 떨어지면 이제 무시를 못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 근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이 작년 하반기 때 주가가 좀안 들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위드 코로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위드 코로나에 의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 반대가 됐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위드 코로나가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축소보다는 올해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거리두기 완화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그전과 다르게 어떤 검사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나 직장, 공항, 이런 그
진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무화가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작년과 다른 어떤 진단 키트에 대한 좀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실적도 좋고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로 너무 이제 주가가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바뀌고 오히려 다른 사업 쪽으로 M&A 이런 부분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시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진단 키트가 뭐 특별한 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생활용품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저희 마지막 종목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항공 제조산업에 대해서 회복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보람에 대한 정상 인식 그리고 연말 계절적 성수기라든지 이런 4분기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완제기 이수출 부분에서 이라크에 대한 후속사업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실적이 올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 부품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복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말레이시아 공군에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우주 개발의 경우가 정부의 주요 R&D 정책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주 측면에서만 좀 볼 때도 미국 공군에 대한 전술기 그리고 해군 훈련기와 같이 500대 내외에 대해서 이 로키드 마틴과 수주를 위한 협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좀 수주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바라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연이 되었던 이 완제기 수출권에 대해서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매출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올해도 역시나 실적 개선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일단 이평선 자체가 정배열을 좀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이 좀 회복이 된다면은 다시금 주가가 회복이 됐을 때는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10가지 종목을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또 코스피가 또 2%까지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변동성이 정말 심한 상황인데 유튜브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님들도 이런 시장에서 종목 알려주기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공감의 댓글도 막 써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주시고 잘 좋은 종목들은 골라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오히려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해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고르셨어요? 이성웅 차장님. 고려아연. 고려아연이요? 좀 뭐 여유 있게 뭐 좀 해서 네. 적감에서 관점에서 대형주 고려아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고려아연을 저가에서 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 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가져가도 그냥 마음 편하게 두고 봐야 될 그런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의 경우 전반적으로 회복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길게 끌고 가면서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전기와 고려아연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오늘 또 시장도 어려운데 그래도 밝게 재미있게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